16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그러니까 이 패시지의 베스트 타이틀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했듯이 그첫 번째 문장을 먼저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면은 되겠네요. 자, 보니까 As the 20th century progressed, 콤마 있으니까 이거 끊어줘야겠죠? 그러니까 20세기가 뭐 어떻게 진보함에 따라서 Historians gradually found themselves funneling their approach to subject matter. 역사가들이 점차적으로 그들 자신에게서 발견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funneling 하는 걸 발견했대요. funneling.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concentrate on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뭐를? 그들의 접근을 to subject matter에.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결국 어떻게 20세기가 가면서 히스토리언들이 뭐 했다? 이제 연구를 어떻게 아주 그 주관적인 그런 걸로 계속 뭐 했다? 집중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초이스 갑시다. A에. 자, gaining a broader view in historical studies. 자, broader view. 이거랑 funneling their approach랑 이거는 상극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contradicted information. 버리고. B에. evolution of specialization among historians. evolution. 진화죠? 특성화. 역사가들 사이의 특성화에 대한 진화. 자, specialization. 자, funneling their approach. 이거는 궁합이 어떻다? 이거는 궁합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답이 되면 되겠지. 선생님 뭘로 풀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이게 패러프레이즈 관계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결론은 뭐냐? 아,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표현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를 캐치를 못했구나. 자, 결론. 지금 우리 몇 문장 봤죠? 네. 한 문장 봤는데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스트 컨텐트, 지스 퍼포스 퀘스천, 혹은 슬래킹 타이틀 퀘스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첫 번째 문장에 그 관련된 거, 이거를 정독을 하면은 맞출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